같은 경우는 이제 얼룩덜룩 하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여기 보시면은 폴리그널 라소툴로 해도 되고, 정밀하게 하려면 뭐 패스로 따서 해도 되고 그러겠는데, 그냥 간단하게 뭐 색상 변경하는 연습만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오차 감안해서 퀵 셀렉션 툴로 문지른 거예요, 우리가. 문지르면은 범위를 좀 초과해서 선택되면은 알트 드래그 하면은 그 선택이 범위가 좀 감소가 되겠죠? 알트 드래그. 그죠? 그냥 드래그 하면은 범위가 넓어지는데 알트 드래그 하면 또 범위가 축소되니까, 그래서 선택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축소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. 그래서 알트를 만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. 근데 알트를 떼면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휴 세츄레이션 사용할 때 흑백의 경우에는요, 칼라리즈를 먼저 눌러놔야 이제 일이 쉽게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칼라리즈 눌러놓고 세츄레이션 좀 증가 조금 해주고 휴 이제 맞춰주시면, 최종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가 생겨요, 그죠? 레이어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요 까맣고 검정색, 흰색의 그 사각형 영역은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라고 불러요.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 영역은 의미가 뭐냐면, 검정색 부분은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 효과를 적용을 안 하게끔 막아놓은 부분이고요. 흰색의 부분은 이제 그휴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.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인데, 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은 색을 변경할 수 있게끔 패널이 뜨거든요. 예, 패널을 닫았을 때 더블 클릭하면 뜨니까 그럴 때 쓰시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는 아이사키의 그공 있죠? 공도 선택을 하겠어요. 그래서 알트 드래그를 하면은 아까 옵션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실 수가 있죠? 알트를 떼면 다시 플러스로 갈 거예요, 옵션이. 자, 그렇게 해서 휴 세츄레이션 눌러서 칼라리즈 먼저 눌러주는 게 이제 일이 쉽게 풀린다 그랬어요. 이렇게 해줬고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또 이제 그 신발, 그죠? 스케이트화도 잘 선택을 해서, 잘 선택을 해서. 그 드래그 할 때, 이제 엔터키가 여기 이제 엔터키가 이렇게 있으면, 엔터키 옆에 대괄호가, 여는 대괄호가 하나 있고 닫는 대괄호가 하나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는 대괄호 같은 경우는 커서의 그 크기 반경이 점점 작아져요, 이렇게 누를 때마다. 근데 닫는 대괄호 같은 경우는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제 점점점 커지니까, 그 브러쉬 작업을 할때 단축키 기능을 하는 거예요. 이제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. 자, 선택을 했으면은 다시 또 합니다. 요거를 반드시 눌러줘야 레이어가 생겨요. 그래서 눌러서 휴 세츄레이션 누른 다음에 칼라리즈 제일 먼저 체크를 해줘야 일이 쉽게 풀린다 그랬어요. 해주고, 흑백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, 세츄레이션 먼저 좀 만져주고, 휴 만져줘서 작업을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이쪽 스케이트화까지 했어야 되는데 한쪽만 모르고 했네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럴 경우는 이 부분이 흰색 범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, 그러면 여기를 디폴트 컬러로 만들어 누르면은 흰색이 위로 올라오나요? 그죠? 올라왔을 때 브러쉬로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브러쉬로 문지르게 되면 그 부분이 하얗게 되니까 선택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좀 제가 빼먹어서. 잘안 돼요?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제가 지금 문지를 때마다 하얀색으로, 여기 흰색이죠? 흰색에 브러쉬로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. 흰색에 브러쉬로 문지를 때마다 여기가 범위가 하얗게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하얗게 됐어요.
레이어가 많이 생기잖아요, 그죠?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. 레이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는 레이어가 여러 개면 그게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 레이어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냐, 아니면 좀 약간 잘못 만들어져 있느냐. 그래서 그 레이어가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레이어 같다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을요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시는 게 좋아요. 서로 효과가 겹쳐 있으면 서로 이것도 저것도 서로 방해를 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딱그 따로따로 탁탁탁. 예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스틱 하나, 그죠? 스틱 하나, 공 하나, 그 다음에 스케이트와, 그러니까 레이어가 사실 세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만약에 보셔서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딱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생각할 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그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그 역할 그게 맞느냐. 이쪽 그 레이어 그 썸네일 그 색깔이 맞느냐. 이쪽에 마스크의 그 모양, 하얗고 흰색의 모양이 맞느냐. 이렇게 해서 중복된 게 있으면 그냥 하나 없애버리세요.